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시청자님들께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예초기를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줄통은요. 꼬마대장 줄통과 이태리에서 만든 아레나 토리 F596이라는 제품입니다. 줄통을 분해하지 않고 구멍으로 줄날을 넣은 다음에 돌림 손잡이를 감아주고 사용하다가 줄날이 짧아지면요 땅바닥에 돌림 손잡이를 툭툭 쳐주면 쭉쭉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초하다 보면은 또 줄날이 늘어나는 수도 있거든요. 저절로 풀리는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작업하면서 이렇게 툭툭 치는 수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때는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풀 속에 잔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건축 자재는 물론이고요. 철사하고 전선도 여기저기 늘려 있어가지고 정말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지나가는 병사 신경 또는 폭탄 처리반의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해본 사람만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데는 칼날로는 죽었다고 해놔도 못합니다. 그리고 줄날로 뽀사주는데 원래 그 말고 작년에 있는 티격지들 이런 것들도 같이 뽀사주면 좋습니다. 단지 요 아레나 토리는 좀 무거워가지고 줄날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체질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삼구르기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너무 커요.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가면 16m까지 감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뽀사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요령은 결국은 줄날로 다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저런 거 뽀쏠 때, 뭐, 이런 거 뽀사야 될 때는 있는데 칼날을 갖다 확 들밀어야 되지만, 안 그런다면은 줄날로 다 치면 되겠습니다. 자.
예, 보셨죠? 이런 거를 갖다가 비닐하우스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털어내는 건요, 그냥 땡기도 줄은 비닐하우스 다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줄날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비닐하우스를 상하지 않고 다 털어낼 수 있잖아요. 칼날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줄날이라 야만 가능한 거. 오늘 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고향에 와가지고 정말 안에 폭탄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제거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호와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